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의 이그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확장성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확장성에 대한 것을 필요한데, 이걸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이 확장성의 개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확장성의 개념.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시대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를 재정의하자. 혹시 시대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한번 생각나는 어떤 정의들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뭐 가령 갈브레이스 같은 경제학자는 지금 시대를 뭐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붙이기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인공지능 시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대를 정의하신 게 있어요. 지금 세대를 뭐에 비유할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시대를 뭐에다가 비유할 거? 지금 세대를. 근데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걸 뭐몇번 이제 들여다보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피리를 부르면 사람이 이제 흥겹게 저기 막 놀고 이렇게 좀 즐기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엔 아마 율법주의가, 제가 봐서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횡행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또한 경직된 사회를 말을 하죠. 자, 경직된 사회를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배우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가장 먼저 경직됩니까? 혹시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배우는 것을 멈추면 뭐, 제일 먼저 생각, 사고가 경직되지 않을까요? 배우는 것을 멈추면은 사고가 경직될 수 있다. 글쎄요. 한번 다른 분 없을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나 사고 여기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생각하셔야 돼요. 몸. 몸. 아이들이 보면 아플 같은 그러면 네, 호기심 덩어리죠. 호기심 덩어리인데, 어떤 이제 유대인 교육학자가 연구하기를 6살쯤만 되면 호기심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살 정도가 넘어가면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 경직되어 가는 그런 것인데, 이 배움을 유대인들은 일종의 욕구로 생각했어요. 욕구. 욕구. 욕구로 생각했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 자신의 어떤 취약성, 연약함, 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호기심이 죽지 않게 할까? 자, 근데 호기심이 죽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즉, 경직된 세대, 굳어진 세대, 또 약간은 좀 고리타분한 세대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몸이 경직되면서 마음도 경직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 현장에 이제 다니다가, 학교 현장을 좀 다니다가 학교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움이 멈춰요. 왜 그럴까요? 학교 현장은 몸으로 체험하는 학습장이에요. 몸으로 체험한 학습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이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가 성서와 탈무드를 계속 붙잡고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서 서로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공부한다, 배운다라는 개념은 제가 봐서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끊임없이 확장성을 모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지금도 2000년 전 말씀이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는 아주 경직되고 상당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없고 유연성이 없고 또 굉장히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죠. 영어 단어는요, 익스텐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익스텐션이라는 단어 안 쓰고 스케일어빌러티라고 그래요. 스케일 플러스 어빌리티예요. 스케일어빌러티. 즉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자,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의 종류를 규모의 확장하고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을 써요. 이미 자, 한번 보시죠. 비즈니스 쪽에서는 규모의 확장이라는 걸 쓰고요. 교육이나 이런 어떤 부분 사회에서는 개념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저는 이제 비즈니스 규모 확장보다는 하브루타 교육의 개념의 확장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자, 한번 보시죠. 크리스티안 닐슨과 모르텐 룬드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확장성이라는 그것을 강조한 경영학자들인데 아주 뭐 스웨덴 사람들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성공적인 기업을 잘 보세요. 기업을 잘 보시면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 스위트 스팟에 자리 잡았대요. 스위트 스팟. 스팟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잘안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달콤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데 포지셔닝의 개념이에요. 포지셔닝.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을 할 때는 수익성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혹시 장사할 때 장사에서 80%는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 장사의 80%는 미친다. 목이라고 그러죠, 목. 예. 로케이션. 목, 예, 자리. 포지셔닝. 로케이션.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예.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확장성을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성 있는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일반인들 보면 잘 보세요. 참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비싼 금사라기 땅이라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죠. 그죠? 왜 그렇게 들어갈까? 그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 소비 인구가 많은 거고 소비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는 물건을 값을 싸게 해도 싸게 안 하고 비싸게 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스위트 스팟에 자리 잡은 사람. 예, 가령, 예, 어느, 저기, 천안에만 가봐도, 천안에 가면 이제 유명한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피자헛이지만, 피자헛의 그 자리하고, 잠깐만 뒷골목, 한 몇십 미터만 들어가면 뒷골목이 나와요. 근데 자릿세가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릿세의 차이. 자릿세가 10배 그렇죠. 정도 네. 차이 나더라고요, 10배. 10배. 10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예. 피자헛에서는 임대료가, 한달 임대료가 3천만 원입니다. 한달 임대료가 3천만 원인데, 뒷골목을 갔더니 한달 임대료가 300만 원도 안 돼요. 바로 몇십 미터를 갔는데도.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스위트 스팟에 딱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MBA까지 한 사람이라, 아, 여기서는 자리세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만큼을 뽑습니까? 장사는 최소한 두 배는 남아야 되는데, 그만큼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 6천만 원을 번다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아, 거기서 종업원을 좀몇명 쓸까요? 피자 만드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아마 저기 그 안에서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 데스크 보는 사람 합치면. 뭐, 한 10명. 예, 만드는 사람은 불과 두 사람이면 되고요. 서빙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면 되고요. 피자는요, 서빙할 게 없어요. 그냥 판만 갖다 주면 끝납니다. 콜라하고 저기 판만 갖다 주면 끝나니까 굉장히 홀 서빙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잔반 처리하거나 데스크는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은요, 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뭐먼 거리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부족하면 누구 시키면 돼요? 배달의 민족 부르면 되죠. 자, 배달료는 자기가 됩니까? 물론 뭐 아니, 식당에서 소비자금이. 소비자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많이 맡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즘 시대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과연 많이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요즘은요, 돈을 다, 네. 서비스를요, 못 받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 거래 많이 하시죠? 인터넷 거래하는데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해줍니까? 플랫폼을 차려가지고, 즉 엄청난 밥상만 차려, 밥상이 아니죠. 메뉴판만 차려놓죠.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나 이거 사겠어요. 나 이거 먹겠어요. 나 이거 입겠어요.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는 뭐를 합니까? 영수증을 사람이 찍어줍니까? AI 혹은 디지털이 알아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스위트 스팟이에요. 스위트 스팟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에요. 자, 유태인들의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당장 전 세계가 뭐를 했어요? 다 따라하게 하는 거죠. 자, 머리가 움직이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장성을 유태인들은 모색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세계적인 유통 체인들, 마트들의 최고 1위 마트가 어디죠? 목사님 잘 아시죠? 먼저, 월마트죠. 아, 네. 네, 로컬에서는 월마트. 예,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 가면 뭐 까르푸,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자,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이런 데는 인공위성까지 있어요. 인공위성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알아서 자기 거를 다 챙기죠. 근데 굉장히 물건값이 쌉니까? 안 쌉니까? 물건 싸죠. 물건이 싸죠. 물건이 싸죠. 안 싸면은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그럼? 저기 위치, 로케이션 가지고. 로케이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손님이 오기만 바라면 안 되겠고, 손님을 향해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고객 감동을 주는,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교회로 가보도록 하죠. 교회도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케이션. 교회가 굉장히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자,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차리는 이유는 잘 차리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확장성 플러스 그다음에 교회도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영리 조직이지만 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죠. 장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경직성입니다. 굳어서는 안 돼요. 경직성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굳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율법주의를 강장에 피해야 되십니다. 율법주의. 그다음에 지나치게 물론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경직성과 율법주의를 피해서 주님의 또 피리를 부을 때 춤을 추는 세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비즈니스 확장성의 개념 소개입니다. 자, 확장성이란 다음 장 보시죠. 확장성의 개념을 잘 보시면 제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를 발견합니다. 자, 자원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영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생각을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인가에 자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원을 투입해서 이 자원을 알맞게 가공하고 처리하고 바꾸고 그것을 밖으로 아웃풋을 시켜야 돼요. 아웃풋을 시키는 작업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일단 아웃풋까지 되면 생산된 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저기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분배라고도 하고 나눔이라고도 하고 유통이라고도 하고 마케팅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확장성 모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장성 확장성 모델은 유연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확장성을 위해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은 확장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장성을 확장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계약한 파트너를 회사에 지지한다 연결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트너들이 다 있을 거예요. 파트너십을 잘 형성하셔야 돼요. 파트너십을. 근데 회사의 가치 제안과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성. 자,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장성. 확장성을 이끄는 비결 중 하나는 파트너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줄은 잘 몰랐어요. 중요한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작은 작게 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개념을 가는 것은 확장성 때문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은 바로 확장성 개념인데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더니 자신에게 새로운 자원, 자신에게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고 두 번째, 전략적 파트너,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 제안을 해야 됩니다. 가치를 제안,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우리 한번 같이 협력해 봅시다. 협력하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뭐 회사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파트너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근데 이제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나 뭐 조직들을 보면 파트너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잘 안 찾아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다 자기 일변도입니다. 본인 것만 굉장히 앞세우고 본인의 주장이나 본인의 의견만 앞세우죠. 예, 그런 것을 뭐 리더십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리더십이 아니라 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본인 위주로 뭐 앞서가는 거. 물론 자기 주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독선. 예, 독선입니다. 약간 독선적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물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이 뭐 뛰어나서 굉장히 뛰어나서 막 스케일이 막 대단해가지고 예,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 경영학계에 쓰는 말이 있어요. 혹시 관리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팬 오브 컨트롤. 스팬 오브 컨트롤이 있어요. 스팬 오브 컨트롤. 아무리 뛰어난 리더도요. 스팬 오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불과 몇십 명이 아니에요. 불과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 리더십을 다루는 학자들이 자타공인하는 리더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 우리 저기, 뭐 예수님은 뭐, 우리가 너무 좀, 뭐 그냥 리더를 넘어서 뭐라고 할 때 돼요? 주님이시죠? 그냥 리더를 넘어서 주님. 자, 목자장이시기도 하고. 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 모세죠, 모세. 자타공인 최고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예, 네,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아마도 장기전으로 가면은 뭐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크라이나는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전 유럽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 2차 대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독일이 전 유럽을 상대로 했다가 결국 미국이 뭐 물론 참전을 했지만 물론 미국의 협격한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전 유럽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도 없죠. 자, 하브르타에 대한 확장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비약을 해버렸어요. 자, 확장성이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브르타의 확장성이라는 것도 어떤 자원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다른 사람의 가진 자원을 추가하여 창의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스타일과 다른 좀 더 새롭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규모 확장과 개념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여 유대인들의 저력도 발견하자. 자,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확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없는 거죠. 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밖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자,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저기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미치는 것은 예, 비즈니스를 중단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미치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미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윈윈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윈윈 전략.
어떻게 우리가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오히려 좀 섬기는 자세로 평신도들을 잘 할지 그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또 목회 방향이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들을 섬겨나갈지,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를 좀 유연성 있게 해나가다 보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확장성을 위해서 인간의 두뇌 사용을 한 쪽으로 까졌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하지만, 확장성은요, 어찌 보면요, 머리를 사용해야 될 문제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유태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이제, 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로시가돌이에요. 로시가돌. 로시가돌. 로시가 머리거든요. 가돌은 크다란 뜻이에요. 로시가돌. 로시가돌은 큰 머리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로시카탄이 있어요. 로시카탄이라고도 하고 로시카탄은 작은 머리를 가리킵니다. 자, 로시가돌이 있고 로시카탄이 있어요. 자, 로시카탄은 뭐냐면 로시가돌은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머리를 합친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의 머리를 합쳐서 가장 큰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시카타는 작은 머리입니다. 이거는 개인 한 사람의 머리를 가리켜요. 개인 한 사람의 머리가 머리를 합치지는 않는 개념이에요. 자,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시가돌이 많겠습니까? 로시카탄이 많겠습니까? 로시카탄이 많아. 한국 사람들 지극하게 문화적인 형태, 사회적인 형태는 되게 집단주의 문화지만 이상하게 머리를 쓰는 거나 저거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로시가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개인으로서 해야 될 역량 강화가 잘 안 돼요. 안 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라든지 시스템 효과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뭐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뭐를 세웠습니까? 정착촌이라고도 하고 키부츠를 세웠는데 이 키부츠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소수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키부트가 이제 확장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협력 모델로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브루타를 한번 보시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자서 뭐 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돕는 배필을 두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을 두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수 있도록 일을 하죠. 물론, 협력하다 보면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효과나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경제학자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있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의해서, 국부론에 보면 뭘 주장했냐면, 자, 레이버 얘기할, 노동을 얘기할 때 분업을 얘기했죠?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핀을 20개만 만들지만 여러 사람이 합치면 수천 개, 수만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수천 개, 수만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 분업도 바로 확장성의 개념입니다. 자, 확장성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무엇인가 혼자 하려고 하면 물론 빨리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의 욕심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때 굉장히 확장성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뭔가를 해나간다면 큰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모았습니까?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혼자서 이게 다 하실 수도 있겠죠.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예. 그래서
학원기에서는 최초의 학원장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학원장, 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학원 원장님이셨다. 예,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학원 원장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시고 또 천국 가서도 뭐 하셨냐고. 예?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까?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모세가 물어봤대요. 모세가 물어봤대요. 뭐 하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 12명 제자 세워놓고 왔다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걱정했죠. 우리도 하여튼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 세우는 거, 참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 성장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만 딱 세우자. 12명만 세우자. 그래서 일당백, 그걸 백부장, 천부장으로 만들자. 12명을 세워서, 그러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죠. 예, 선교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접하고 있는데, 자, 로시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가도는 뭐냐면, 그걸로 만들어진 게 이제 컴퓨터라든지, 우주 왕복선이 다 로시가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상 로시가도.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또 우리가 좀 첨단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로시가도. 자,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만들려면 엄청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지적인 협력, 뭐 축적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시켜야 돼요? 교육을 탁월하게 시켜야 되지 않으면, 그런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한국 사회가 참 이렇게 선진국을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은, 교육받은 에듀케이티드 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대학도 많지만, 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 동양이 늦어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교육에 대한 저런 것들이 늦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일찍 그 대학 교육에 눈을 떠가지고, 중국은 좀 늦었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늦었긴 해도, 굉장히 대학교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전 세계 유학생이 나와서 오늘날에 이제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장을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죠. 앞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우리 보면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자, 좌뇌하고 우뇌는 뭐다 아실 거예요. 뭐 순차적, 논리적, 분석적, 우뇌는 비선형적, 직관적,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앞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뇌학을 공부할 때 좌뇌, 우뇌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따로따로. 하지만 절대 따로따로 쓰면은 로시카탄밖에 되질 않아요. 로시카탄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보세요. 뇌도요, 협력하시는 걸 알아요. 뇌도 협력합니다. 뇌도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시그널이에요. 협력해야 한다는 시그널이에요.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뇌학자들에서 한번 봤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시작. 이 이 둘의 둘의 차이는 차이는 과연 과연 맞는 것일까? 부당하게 부당하게 과장된 일은 건강한 건가? 우리가 무슨 간단한 우리가 일을 무슨 하더라도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양쪽 뇌가 모두 양쪽 뇌가 모두 협력하고 협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이다. 하지만 하지만 양쪽 뇌의 양쪽 뇌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잘 차이점을 잘 파악하면 파악하면 뇌의 뇌와 사회 사회 문화에서 문화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을 나타나는 이해하고 이해하고 미래의 강력한 모습이 뇌가 전형적인 전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뇌과학 수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학 공부를 꽤 오래전에도 하고 최근에도 다시 하고 있었지만, 뭐, 뇌는 아무리 뭐 제가 뇌학자들만큼 할 수도 없고요. 자, 인간이 어떤 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2%밖에 안 된대요.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과학으로도 2%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나머지 98%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게 많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자, 하지만 이 2%만 가지고만 봐도 자, 이 뇌가 양쪽 뇌를 이렇게 써는 것을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잘 보세요. 혹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해도 자, 논리적인 뇌를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동선을 짜는 거 이건 논리적인 뇌입니다. 그죠? 동선을 짜고 그러면 동선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LA로 뉴욕에서 LA로 간다 그런다면 동선을 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약간 논리적으로 짜죠. 그다음에 최단 거리는 얼마고 비행기 값은 얼마고 이렇게 다 경제적인 측면 무슨 측면들을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뉴욕 LA에 가서는 뭐 합니까? 거기서는 뭐 논리적인 뇌를 써야 되나요? 가서 뭐 즐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뇌를 써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지나치게 너무 논리적에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너무해서도 너무 감성적에도 안 되는 거죠. 자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고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뇌 양쪽 뇌의 협력을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사회 문제들이나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저는 봤습니다. 자 다음 장에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 장은 뭐 그림인데요. 자 그림인데 이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 학습이 아니라 오늘 저기 들으시면서 한번 이 좌뇌 운에 이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또 오른쪽 이 좌뇌 운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만 공부하셔도 되게 똑똑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공부하셔도 그냥 읽기만 하셔도 돼요. 아, 어디 가서 누가 야 뇌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예? 뭐 이거 뇌학자나 하는 거지. 하지만 뇌학자라도 해도요. 그분이 아는 것은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시면, 한 장만 잠깐 더 볼게요. 자, 한 장 더 보시면, 인간의 뇌구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인간의 뇌구조를 보시면, 인간의 뇌구조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층, 2층, 3층. 자, 어려서는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파충류의 뇌,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 두 번째, 이제 2층으로 가려면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그러죠. 그죠? 포유류의 뇌. 그죠? 2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정의 뇌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포유류의 뇌라고 하고 3층은 인간의 뇌. 자, 만물의 영장, 영장류의 뇌라고 그러고 사고의 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밑에 보면 맨 밑에 파충류의 뇌를 뇌사라고 불러요. 뇌사. 뇌사 혹은 뭐 그다음에 2층을 변연계, 3층은 대뇌피질. 그러면 제일 큰 뇌는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면 뇌에서 제일 큰 부분은 대뇌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세요. 대뇌를 많이 쓰세요? 아니면 어디 뇌사를 많이 쓰세요? 변연계를 많이 쓰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변연계를 많이 씁니다. 변연계를. 변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빨개요. 엄청나게 빨갛습니다. 근데 혹시 빨갛다란 얘기는 신호로 말하면 어떤 신호일까요? 뇌사진을 찍었더니 브레인 스캔 했더니 변연계의 뇌가 너무나 빨갛고 크더라는 거예요. 과로. 부피가 커졌다란 얘기예요. 부피가. 크기는 얼마 부피가 커졌다는 거예요. 거품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풍선처럼. 과로일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얘기죠.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 한국에서는 감정 코칭이 가장 중요한 코칭으로 나왔어요. 감정 코칭 해야 된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상담학자들은 되게 접근을, 대내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코칭을 해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접근하려니까 안 되죠.
감정은 뭐로 접근해야 돼요? 감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공뇌라고 안 하는 거예요. 공뇌라고 안 하고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그러면 공이성이라고 그러면 공이성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공이성이나 공리나 그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것은 감정은 감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본능 문제는 본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1차. 근데 배고픈데 먹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또 지적으로 사고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잘 안 되면 사고는 사고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철과 철이 만나서 그래서 예, 하브루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철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철이 철을 만나야 날카로워. 그래서 칼을 만들죠. 그러면 사람 친구와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브루타의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의 뇌를 잘 보면 아 우리가 그렇구나. 감정은 감정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감정을 자꾸 이성의 뇌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어? 그 실종 그러면 아파트로 말하면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2층하고 3층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층간소음이라고 싸우기만 하죠. 또 1층하고 2층은 또 싸우고 이렇게 층간소음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단을 잘 타셔야 돼요. 이제 계단을. 계단을 잘 차셔야 돼요. 계단을 타고 오르내려야 돼요. 계단을 타고 오르내려가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중요한 건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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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겁니다. 눈높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현재 제 강연이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고 약간은 저 사람 저거 뭐 이런 강의를 할까?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어요. 보면 제가 봐도요. 제 강의가 포인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은 눈높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런저런 예를 들어줘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설득하려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네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누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무슨 일을 나 자신의 수준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역량에 맞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항상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시 카탄형에서 로시 가돌형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서로 함께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죠. 함께하고 즐겁죠. 혼자 독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